예, 근데 그래도 저는 그걸 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거죠. 다른 차에 넣은 거예요? 예. 아, 그러면 요즘에는 얄짤없죠.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카톡으로 예, 연락 드렸었네요, 이제. 아, 그 부정수급 받은 임대 넘버요? 아,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받은 거예요? 용량이 오바돼서 그런 거예요? 예, 용량이 같은 기간에 걸린 게한 4만 5만 원 돈이거든요. 예. 예, 근데 그래도 저는 그걸 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거죠. 다른 차에 넣은 거예요? 예. 아, 그러면 요즘에는 얄짤없죠. 예, 근데 다른 차에 눈게 걸린 게 아니라 예. 그냥 그 기간에 많이 썼다는 그런 내용으로 네. 제가 이게 영업용 달아놓고 1년에 많지도 않다거든요. 그래가지고. 일단은 부정수급 적발이 돼서 경고를 맞아서 6개월 정지잖아요, 카드. 예. 그게 종료되는 게 8월이라고요? 예. 한달 후에 사장님이 넘버를 이제 반납한다니까 운수회사에서는 이 넘버를 떠안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전화를 하니까 아, 사장님 뭐 자기네 재산인데 이거 넘버 팔지도 못하고 네. 다른 차에 임대를 누가 이걸 누가 어떻게 달겠냐 생각을 해보라. 1차 처분 받은 거를. 임대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. 예. 정지받은 넘버들도 간혹 가다 있어요. 임대 넘버들은 많아요. 예.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사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책임은 있는 거는 기정사실인데, 예. 그거를 팔지 못하니까 떠안아라 이런 거는 좀 부당, 10년 동안 하셨다면서요. 예. 그래서 어제도 그 제가 문자로 설명드렸듯이, 예. 그걸 떠안아도 바로 팔수 없으니까, 그 아. 금액도 차이가 나고, 예. 일반적으로 그런 넘버를 간혹 가다 찾는 분들이 있어요. 좀 싸게 살려고. 아. 근데 그게 리셋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따라가요. 말소될 때까지. 예, 그렇다고 예, 그러더라고요. 2차는 1년, 예. 3차 적발되면 바로 말소라서 예. 그런 것들이 이제 엄격해졌죠. 아, 그러면은 거기서 원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이제 뭐 몇백만 원을 물어주고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아, 몇백만 원. 예. 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뭐 돈이 좀 금액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10년 동안 쓰고 했는데 원래 옛날에는 그게 있었죠. 10년 넘버 쓰면은 갖고 오는 게요. 그것도 기준이 있어요. 아. 2004년 이전에 위스탑 계약한 분들 한해서. 그것도 사업자 변경 안 되고, 법인도 이제 사업자가 변경이 안된 상태에서, 지금도 가능은 해요, 그거는. 아, 근데 그 저는 2015년부터 예, 13년부터 그러니까, 됐으니까 예. 예, 그거는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. 기간이 적용이 이제 지난 거고. 예. 아예 운송업을 접으시려고요? 아, 예. 제가 일단은 일자리를 바꿀 것 같아가지고 네. 예, 그래갖고 좀. 원만하게 뭐 금액적인 걸로 이것저것 이제 속삭이는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, 사실 이렇게. 그렇죠. 정리를 다다리 예, 정리를 해야 되니까 예. 원만하게 뭐 최소한의 금액으로 주고 털고 나오는 게 낫죠. 예. 괜찮으니까 그걸 잘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. 귀중한 시간에 통화 감사드립니다. 예,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에 전화 주세요. 네, 예, 예, 감사합니다, 네네. 선생님. 예.